매주 준비를 하면서 그 최악의 맛이 더 이제 고민이 돼요. 최고의 맛보다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최악의 맛으로 선정을 했을 텐데 이번 주 가지고 온 최악의 맛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아마 이슈를 보신 분들은 왜 최악의 맛으로 선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눈치를 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주주의 주식 블록딜 매각 관련된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블록딜 매각이 진행이 되면 장중에는 안 하죠. 시간예라든지 이렇게 대량 매각을 하게 되고 대량 매각을 하기 때문에 보통 할인율이 들어갑니다. 할인율. 보통 할인율이 적게는 뭐 2, 3%, 크게는 7, 8% 이렇게 들어가서 블록딜 매각은 일반적으로는 주가에는 별로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쳐요. 근데 이번에 물량도 꽤 됐죠. 4.31%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수급 이슈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차익금 상환이라든지 스톡옵션 행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매각이었으니까 이게 블록딜 한 매각 자금을 가지고 뭔가 엄청난 신사업에 투자를 한다면 블록딜 리스크가 빠르게 해소될 수도 있어요. 근데 블록딜을 하는 이유가 차입금 상환과 스톡옵션 행사자금 마련이라면 일상적인 기업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유상증자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목적. 목적이 중요하다. 목적에 따라서 주가가 빨리 회복될지 늦게 회복될지가 결정된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유상증자를 할 때 그냥 기업의 평시 자금, 차입금 상환 아니면 뭐 설비 투자, 아주 일상적인 설비 투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유상증자에 대한 충격이 그대로 온다. 근데 유상증자를 해서 내가 뭔가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신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 청사진을 밝히면 유상증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블록딜도 마찬가지. 근데 블록딜로 마련한 자금을 뭔가 의미 있는 곳에 쓴다라고 한다면 블록딜 리스크를 해소하고 더 강하게 갈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일상적인 목적의 블록딜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빠르게 반등하지는 못했어요. 항상 어떤 이슈가 나오면 그 이슈를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뭔가 실적이 잘 나왔다. 그럼 실적 잘 나왔네. 끝. 이게 아니에요. 왜 실적이 잘 나왔는지. 이 실적이 잘 나온 이유가 앞으로도 이어질지 이게 중요합니다. 어닝 쇼크가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왜 실적이 못 나왔는지 이 안 좋은 실적이 계속 이어질지 아닐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야 나중에 이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중심을 잡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또 세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거였어요. 중요한 게 특수관계인 지분 의무 보유 기간이 해제가 됐다는 겁니다. 1년 의무 보유가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신규 상장주를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신규 상장주를 상장한 다음에 빠른 기간 내로 매수하는 건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이유가 뭐예요? 차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신규 상장주는 일단 보통 거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품을 해소해야 되니까 해소가 안 됐을 때 매수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데 의무 보유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상장하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주식을 못 팔게 막아놓는 겁니다.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네, 그런데 의무 보유 기간이 해제될 때는 대량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부담감을 일단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무 보유가 이제 풀리네? 라는 걸 알고 계셨다면 자이언트 스텝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도 일단 한번 매도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걸 알고 있다면 이번 블록딜 매각에 의한 주가 급락을 피할 수도 있었겠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신규 상장주는 의무 보유 해제 기간이 얼만지 그 기간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얼만지 이걸 반드시 보세요. 그리고 그 기간이 임박한데 물량이 많이 나온다. 그럼 일단은 매도하시거나 물량을 줄이고 보세요. 이렇게 하셔야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요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이언트 스텝을 가지고 온 거고요. 다만 이제 자이언트 스텝 자체적인 기업 모멘텀을 보면 좋습니다. 무슨 관련주죠? 네,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 수급 살아나고 있고 VFX죠. 네, 특수효과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메타버스 관련된 모멘텀들 꾸준하게 받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가셔도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성장주가 반등하면서 메타버스 관련주의 투자 심리도 완만하게 개선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규 상장주가 보호의 수가 풀리는 시기를 주목하고 그 시기엔 주의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요걸 잘 알고 계신다면 블록딜 매각 혹은 이제 대량 지분 매각이라든지 장내 매도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피할 수 있을 거니까요. 또 매매하실 때 특히 신규 상장주를 매매하실 때는 이 부분을 꼭 참고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